자, 무한도전 가요제 선상 파티. 네, 그 열기를 점점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길리 씨가 지금 멀미 중입니다. 아이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파도 진짜 잔파도 한번 없는 이런 잔잔한 예, 이 강에서 배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멀미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강풀씨 멀미하시면 잘 자리 좀 바꿔드릴까요? 멀미하시면 야, 다른 아니, 사람 다 돼도 너는 안 돼. 진짜. 야, 홍철아, 너는 안 돼. 뺏까? 뭐야, 뺏까? 근데 저 진짜 네. 본격적으로 그 저희가 그 클럽에서 만나서 5주 정도의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벌써? 그 이후에 그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그리고 속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수월하게 진도가 많이 나간 팀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노홍철 씨 장미학원의 장미학원. 철이 톤으로 변했네. 음악이 거의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음악이 거의 지금 저 유효 씨 얘기들은 좀 나왔나요? 예,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무대 연출 예, 그거 준비 중입니다. 아, 벌써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노홍철 씨도 노래를 하나요? 아유. 그렇네요. 요젠데. 아, 형도 질문이죠. 오, 신기하네요. 일단 저 육종환 씨는 방송 그 나가신 이후에 그 저 부모님께서 뭐 좀 얘기 좀 하셨다면서요. 아, 어머님이 네. 정말 낮은 목소리로 네. 너 그렇게 살고 있었냐고. 아,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네, 몰랐죠. 그렇게 아유. 살고 있었냐고.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설정이라고. 아, 지금 어디 설정이에요? 무슨 설정이에요? 그럼 어디 설정하세요? 아니, 그럼 그거 세트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 마음 안정시켜 드리려고 한 거죠. 보자, 보자. 다음은 프라이머리와 민머리 우리 박명수 씨. 자, 프라이머리와 박명수 씨 팀은 네. 지금 팀명이? 거머리. 저희 둘은 뭐라고요? 거머리. 거머리로 한번 해볼까요? 왜? 거머리. 거성형과 프라이머리 합쳐서 이제 거머리. 와, 머리 좋다. 아, 거머리 좀 심심한데요? 네. 거머리 좀 심심한데요? 우리 건데 네가 뭔데? 맞는 얘기네요. 아, 우리 거 아니지, 맞는 얘기. 우리 거 신사셨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만의 음악 세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대중가로요. 자, 이 거머리. 거머리 팀은 지금 진척사항이 몇 퍼센트인지 볼까요? 자, 화면으로 먼저 좀 보면서. 저쪽은 진척사항 아니야, 진척. 70%? 진짜? 아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전혀 의견 정리 안 된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작업실에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명성욕을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있는 얘기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도 협력해요. 네, 여보세요. 프라머리가 처음부터 노래를 만들었을 때 저는 노래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아, 그거 좋더라고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네. 욕심을 많이 내는 거죠. 임팩트 있게 좀 뭔가 좀 파워 있는 걸 좀 만들어보자 예. 얘기를 했는데 손을 대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예. 너무 좋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작곡가가 거기서 얘기해. 자, 어쨌든 저 프라이머리와 박명수 씨도 아, 지금 2주 남아서 70%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는 뭐 가창 정도 레코딩만 남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기네. 네. 아, 거기다가 지금 프라이머리 거머리 팀은 지금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가 저 물심양면으로 지금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개코만 있는 줄 알아? 최자도 나와요? 그럼 설치나 최자가? 이게 뭐 최자가 지금 나온다고? 최자가 지금 지금 최자는 지금 핫한데? 대신 핫한데? 대신 아니 궁금한 거 너무 많아. 최자 오면 한 마디 걸지 마. 최자는 노래 말고 갈 거야. 노래 말고 PD도 못 만나. 리허설도 안 해. 그러면 노래만 촉수가 나갈 거야.